먹고 날아왔어요. 왔어요. 엄마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아빠처럼 찬양할래요. 랄라라.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예뻐 날아왔어요. 우쌰 우쌰 우쌰. 엄마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아빠처럼 기도할래요. 마지막. 엄마 따라,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쿵쿵 예뻐 날아왔어요. 쿵쿵. 엄마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아빠처럼 예배드려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고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고 예배, 예고 찬양으로 출발! 출발! 큐! 예고 친구들 좋은데요? 지유리도 어서 오세요. 안녕. 이두리도 안녕. 자, 친구들 또 맞아 올 동안 한 번 더. 한 번 더. 자, 모두 함께 예고 친구들. 예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다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 예수 나라 꼬마 꼬마 장군님. 예고. 우아마스. 예고 친구들. 네.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이에요. 우와. 우리 친구들 그동안 정말 많이 컸어요. 그치? 맞아요. 맞아요. 우리 12월에는 되게 중요한 날이 있는데. 언제일까? 아는 사람. 뭐지? 12월 25일.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오늘이 바로 대림절 첫 번째 주. 우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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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믿음의 집을 지어 보면서. 네. 시작해 볼게요. 네. 음악 큐. 큐. 와. 크리스마스잖아. 믿음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요. 뚝딱뚝딱하게 지어요. 예수님 반석 위에다 믿음의 집을 지어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 믿음과 사랑, 행복 가득 넘쳐나도록. 듣고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믿음의 집을 지어요. 공명이 지어볼까요? 믿음의 집을 지어요. 둘, 둘, 하나, 둘, 지어요. 예수님 반석 위에다 믿음의 집을 지어요. 크게 크게. 말씀과 기도, 믿음과 사랑, 행복 가득 넘쳐나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집을 지어요. 우와. 우와. 아, 예준이가 왔어. 예준이. 찬양만 하면 예준이가 생각이 났는데. 예준아, 그 다음에 무슨 집을 지어야 되지? 어, 얼마나 작은 집을 한번 줘볼까, 이번에 작은 집? 이번에는
엄청 작은 집 믿음의 집이에요. 개미 개미 지어볼까요? 개미 집으로? 알겠어요. 개미가 믿음의 집을 어떻게 칠까요? 조그맣게 큐. 이거만 있으면 돼. 어쩌어쩌 개미처럼 믿음의 집을 지어요. 뚱뚱하게 지어요. 예수님 안서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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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 또 믿음과 사랑 행복이 가득 넘쳐나 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집을 지어요. 오, 잘 지었다. 믿음의 집을 지어요. 어떻게 어떻게 든든하게 지어요. 예수님 반석 위에도 믿음의 집을 지어요. 뚝뚝뚝딱 말씀과 기도 믿음과 사랑 행복이 가득 넘쳐나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집을 지어요. 야, 예! 친구들이 진짜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집을 지었어요. 그러게요. 너무 귀여워요. 네네네.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친구들. 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엄청 크고 엄청 반짝이는 별이 떠 있었대요. 오 진짜요? 반짝반짝 예수님 별이 떠 있었대요. 아.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 볼까요? 네!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반짝, 반짝! 하나, 둘, 셋, 넷! 반짝, 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빛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손을 들고 예! 높이 뛰며 예!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춤을 추며 예! 노래하며 예! 함께 소리로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넷 반짝 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빛내 예수님이 태어나신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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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쁜 친구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려요. 아멘. 반짝 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빛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축하드려요. 손을 들고 예! 높이 뛰며 예!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 노래하며 예! 함께 소리 높여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넷 반짝 반짝 예수님 별 그렇지. 아름답게 빛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와 우와.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선물. 선물. 그렇지. 맞지. 또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갖고 싶은 선물을 기다리거나 루돌프를 기다리거나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나 기쁜 날이지만 맞아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대요.
그게 뭔지 찬양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네, 음악 큐. 옳지. 우리 예쁜 친구들이 뭘 기다릴까? 옳지.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에는 산타가 없어도 난 웃을 수 있죠.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 없어도 나는 기뻐요. 완전 완전. 크리스마스에는 산타가 없어도 웃을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 없어도 나는 기뻐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동생 더 예수님이 바로 최고의 선물. 좋아 좋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워요. 크리스마스에는 소망이 온 세상 가득 덮어요. 그렇구나.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요. 와!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워요. 크리스마스에는 소망이 온 세상 가득 덮어요. 우와!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 없어도 나는 기뻐요. 우와. 맞아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우와. 우와. 아, 맞아요. 그래도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죠? 네네네네네. 선물 받고 또 예수님도 오고 좋고.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대요. 우리도 그 하나님께 사랑해요 하고 고백을 해볼까요? 네. 자, 다 같이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요. 아멘. 음악 큐.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선물 드려요. 내가 노래함을 내가 노래함을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렇구나. 아이 좋으니까 내가 행복한 건 내가 행복한 거 왜? 하나님이 너랑 나 함께 하시니까 좋아 좋아 랄랄랄라 노래해요 짠짠짠짠 고백해요 주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내가 노래함을 내가 노래함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좋아 좋아 내가 행복한 건 내가 행복한 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사랑해요 정말 랄랄랄라
잘했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꽃 친구들이 온 세상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네. 내림절을 보내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꽃 친구들 엄마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꼭 만나주시고 안아주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꽃 친구들 하나님한테 예배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아가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오늘도 예수나라 꼬마천국 친구들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꼭 이곳에 함께 해주세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같이 아멘.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치요? 크게 할 수 있지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옳지, 옳지,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다 준비.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 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겁나 잘했다고 박수!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귀를 쫑긋, 귀를 쫑긋 듣고 계시는 우리 친구들 기도 함께 할 수 있지요? 좋아요. 예쁜 두 손 꼭, 예쁜 두 손 꼭, 예쁜 두 눈 꼭, 예쁜 두 눈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예고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 속에 우리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매일매일매일 우리 입술로 하나님 감사해요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과 매일매일 손잡고 살아가는 우리 예고 가족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을 친히 보여주신 귀한 예수님을 통해 보내어주신 그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예고 가족들 함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예고 가정, 우리 예고 아기 마음 심령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 마음들 가운데에 꼭 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 먹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맛있는 말씀 기다릴 거예요. 우리 예고 친구들 귀를 쫑긋 마음을 활짝 열고 눈을 반짝반짝 뜨고 우리 하나님 말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손으로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쁜 손 모아 기도한 우리 예고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 기도도 잘하는 우리 예고 친구들 박수 엄청 크게 해야 되죠. 시작. 박수. 잘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고들. 와, 우리 하준이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박수도 치고 그래요. 어머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자, 우리 예고 친구들 날마다 자라나는 예고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먹으러 가볼까요? 옳지! 누가 내했어요? 어떤 친구가 내했어요? 크게 했어요? 허, 한이가 했어요? 좋아요. 음악 끝!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 아이고 좋아라 들려주세요. 두 눈 얼마만큼 두 눈이 부장님만큼 마음은 도도사님만큼 어찌 준비 오케이 꼬물이 갖고 왔어요? 꼬물이 손가락 가지고 왔어요? 좋았어요. 꼬물 손 꼬라 어디 숨길까? 어디? 엉덩이 준비 꼬물 엉덩이에 쑤슉 준비됐죠? 자, 전도사님이랑 같이 하나 손 걸음 송 경 나와라 나왔다. 오늘도 예수님이 맛있는 말씀 가져오셨지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지? 예쁜 귀에 정글 알지 엄마 아빠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아멘. 겨울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지. 한겨울에 추울 때 먹는 거지. 그치? 먹어볼까? 우유 맛 아이스크림 준비. 하나. 하나. 둘.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이게.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옳지. 일어나서. 옳지. 다 같이 먹어요. 하나. 둘. 셋. 맛있는 맛있는 하얀 우유 맛 아이스크림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맛처럼 우리 친구들한테 성경 말씀 맛있게 드릴게요. 어디 어디 보자. 똑똑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똑똑. 누구십니까? 그렇군 그렇군. 예꼬 친구들은 드르 드르 다 들어와. 슈. 어? 여기는 누가 사는 곳일까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어떤 아줌마가 저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바바밤바 하고 있어요. 바바밤바. 뭐예요? 바로 기도의 방언이에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쁜 손 모아 기도손 하고 있어요. 아, 이 아주머니의 이름 다 같이 해볼까요? 마리아. 다시 다시 마리아. 맞아. 마리아 아줌마. 마리아 아줌마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줌마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아줌마예요. 우리 마리아 아줌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마리아 아줌마가 있는데, 어? 하늘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천사가 마리아 아줌마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귀를 쫑긋. 마리아, 당신은 이제 아들을 낳으실 거예요. 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어? 뭐라고요? 마리아 아줌마가 무엇을 한다고요? 아기를 낳았대요. 우리 예꼬 친구들 동생 있죠? 나음이 동생 있죠? 동생 아기 엄마가 낳았죠? 그런 아기가 나온대요. 보미 엄마 뱃속에 아기 있죠? 그 동생이 나온대요. 어? 아, 저기요. 아닌데. 저는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저는요, 아직 남자를 몰라요. 마리아 아줌마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귀를 쫑긋 해볼까요? 쫑긋!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예요. 어? 어? 요요요요요. 아기가 누구의 아들이래요? 전도사님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글쎄, 마리아 아줌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아기를 낳을 거래요. 어머머머머,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떡해요. 우리 천사가 또 말해요. 천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친척 엘리사벳에게 어서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엘리사벳이라는 마리아의 친척 아줌마한테 가보래요. 전도사님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대요. 맞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마리아 아줌마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놀란 아줌마,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친구, 친척한테, 엘리사벳한테 갔어요. 으쌰, 으쌰, 똑똑똑. 엘리사벳 할머니, 엘리사벳 할머니. 마리아 아줌마가 엘리사벳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어? 근데 엘리사벳은 아줌마예요, 할머니예요?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할머니가 아기 낳으면 큰일 나요. 그쵸? 할머니는 늙고 힘이 없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마리아야, 어서 오렴. 너가 오는 중에 내 뱃속에 요 아기가 기뻐 뛰는구나. 엘리사벳 할머니 막 뱃속에 뭐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 엘리사벳 할머니인데 아기가 있었네. 어떻게 어떻게? 엘리사벳 할머니는 마리아 아줌마를 축복해 주었어요. 마리아요,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단다. 네 뱃속에 있는 그 아기도 하나님의 복이 받았구나. 그러면서 축복해 주셨대요. 어? 근데였어요? 엘리사벳 할머니 뱃속, 우리 마리아 아줌마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슈. 어? 끔틀. 왜? 엘리사벳 할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해요. 마리아 아줌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해요. 뱃속에서 우와 서로 기뻐해요. 왜 그랬을까? 마리아 아줌마 뱃속에 있었던 아기와 엘리사벳 할머니 뱃속에 있었던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 이 엘리사벳 할머니 뱃속에 있었던 아기는 자라고 자라서 우와!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거래요. 그렇구나. 어? 그러면 마리아 아줌마 뱃속에 있었던 요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났더니 바로 누가 되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이렇게 먼 옛날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대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할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아기를 주시고 그 아기가 자라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되어요. 그리고 우리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어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자라고 큰 어른이 되어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소망하며 기다리며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리아 아줌마를 통해서 이 땅에 전도사님 따라서 얘기해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안 될 것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우리 예꽃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꽃 친구들도 지금은 아장아장아장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힘도 없는 우리 애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귀하게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 전 친구들, 우리 예꽃 가족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 예꽃 가정가정의 귀한 소망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이 그 기쁨들을 기다리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나라 꼬마천고 친구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소망 품고 기다림으로 우리 예꽃 친구들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쁜 손 모아 기도 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꽃 엄마 아빠들이 우리 예꽃 아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그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엄마 아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꽃 가정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예꽃 가정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예꽃 친구들과 예꽃 가정가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친구 보고 말해주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맞아요. 우리 예꽃 친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예요.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며 그 기쁨이 정말 가득한 성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